득점 이후에 바로 또 멘트가 안 나온 게그 앞선에 있던 이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에서 이 오프사이드가 아니냐. 네.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강릉시민 벤치 그리고 이 주심과 대기심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한 지금 골 선언을 하지 않고 지금 주심과 부심이 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위치에 네. 대해서. 지금 왜냐하면 이 김해식 선수 쪽으로 패스가 연결되는 그 선수의 위치가 중요한 거거든요. 자, 지금 오프사이드 선언이 된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오프사이드 선언이 된것 같습니다. 네. 지금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그 슈팅 장면 이전, 그 김해식 선수 슈팅 장면 이전에 그 공을 넘겨주는 과정, 이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엉켜 있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선수들의 위치를 지금 오프사이드라고 지금 주부심은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. 자, 자, 이 상황이 나오고 있네요. 자,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그렇죠. 패스가 잘 연결이 됐고, 여기서 백힐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. 그리고 패스 연결 이후에 슈팅. 아, 네, 여기서 그 지금 슈팅을 시도했던 오버헤드킥을 시도했던 선수의 위치가 지금 수비 라인보다 오프사이드라고, 조금 네, 네. 다소 앞섰다고 봤을 수도 있고요. 그 다음 장면도 네. 있고요. 그 경우 하나와 그리고 마지막 김해식 선수가 슈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신지훈 선수가 다이빙을 뛰었는데 지금 그 앞에 목포 선수가 한명 있었거든요. 지금 그 선수가 또 시야를 방해했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또 되겠습니다. 네. 지금 그두 가지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또 주부심은 오프사이드 선언을 했습니다. 일단 주심과 부심이 이 목포 벤치 쪽으로 가서 이 오프사이드라고 판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이 장면에 대해서 주부심이 확실하게 벤치 쪽에 확실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지금 상황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자, 지금 이한 장면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장면들이 지금 혼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벤치 입장에서 충분히 항의를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좀더 넓은 장면에서 보시죠. 네. 지금 이 장면 이후에 자, 여기서는 전혀 문제가 될 네. 것이 없습니다. 자, 근데 여기서 슈팅 이후에 네. 네. 이 장면 지금 이 슈팅을 한 이후에 골키퍼가 선방을 하고 이제 슈팅을 시도하긴 했습니다만 그 슈팅을 하기 전에 이전에 그 선수의 위치가 오프사이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부심이 다소 정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또 보여집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그리고 지금은 이 세이빙을 뜨는 동작에서 이 앞에 목포 선수가 한명 위치에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방해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. 네, 지금 위치상으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고 그 선수가 슈팅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 오프사이드라는 것이 그 선수에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이 골키퍼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방을 하는 경우에도 그 선수가 이득을 취했다면 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오프사이드로 선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따라서 그에 따라서 또 선언이 된 것으로 또 보입니다.